능동태, 수동태. 이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거예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된다고? 주어, 동사, 목적을 분석해야 돼요. 능동태일 경우. 해석하는 거 잘하니까 많은 팬들이 사랑한다. 그 가수를. 그죠? 이 문장을 수동태로 만들면 그 가수는 많은 팬들에 의해서 사랑받는다. 이렇게 될 거야. 자, 목적어가 주어로 내려와. 이건 여러분 명사니까 명사 그대로 내려오면 돼. 대명사일 경우는 목적격이 주격으로 바뀌어야 되지만. 그다음에 러브는 동사는 B 플러스 PP로 바뀌어야 되거든. 아, 동사는 B 플러스 PP로 바뀌었는데 비동사 이거 하나 결정해주기 위해서 두 가지 형용사가 된다고 해서 첫 번째 능동태의 시제가 현재는 두 번째 수동태의 주어가 3인칭 단수야. 3인칭 단수, 현재, 비동사 뭘로 결정해줘야 돼? 이제 나와. 그 다음에, 러브도 여러분 규칙 변화야. 과거형 러브드, 과거 분사형 러브드. 러브드. 그 다음에, many pens는 그냥 내려오면 안 되고, 과일을 붙여서 내려와야 되지. my many pens. 그래서 그 가수는 많은 팬들의 의해서 또는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는다.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걸 되돌리게 하는 게 있나? 즐겨봤던가? 자, 그러면 이제 하고 싶은 건 수동태를 오히려 이제 능동태로 한번 바꿔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한 덩어리지. 바이 플러스 목적격. 자, 얘는 주어로 가게 돼. 주어로 갈 때는 뭘 생략해줘야 돼? 바이는 빼고 가야 돼. 매니 펜스. 그 다음에, B 플러스 TP는 그냥 동사로만 오면 돼. 시제가 뭐예요, 지금 여러분? 시제가? 현재지. 현재니까, 러브 붐으로 가면 돼. 만약 3인칭 단수였으면 러브 쓰로 써줘야 돼. 과거였으면. 러브 들었어도 돼. 그 다음에 얘는 바이 붙여서 내려가는 거 아니야. 그냥 내려가면 돼. 더 싱. 그러면 많은 팬들이 사랑한다. 그 가수를 주어동사 목적어에 능동태가 되죠. 이 정도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바이 플러스 목적격 또는 바이 플러스 행위자. 행위자라고 하는 건 대부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 바이 플러스 행위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 행위자를 생략할 때가 있어. 그러니까 행위자가 막연한 일반인일 때 또는 분명하지 않을 때 또는 중요하지 않을 때는 바이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다. 되거든. 자, 영어는 지가 말하는 거야, 말하여 지는 거야? 말하여 지는 거지. 능동이야, 수동이야? 근데 좀 감았지? 수동이기 때문에 is spoken 해야 돼. 많은 나라들에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영어는 말하여 된다. 많은 나라들에서 누구누구에 의해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한두 명이야? 아니지. 일반적인 사람들이 대부분 많은 나라들에서 영어를 말하잖아. 일반인이니까 생략을 해준 거야. 맞죠? 자, 지갑은 지가 손이 달려서 훔치는 게 아니고 훔쳐지는 거지.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지. 그래서 B 플러스 P를 잘 써놨어. 그럼 나의 지갑은 도난당했다. 지난 주에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지. 누가 훔쳐갔는지 지금 알아보려고. 모르잖아. 알았으면 그건 도난이 아니잖아. 그지? 가가지고 그냥 빨리 후드로 패면 되지. 찾아오면 되잖아. 자, 이 와인은 와인의 입장에서는 지가 손이 달려서 만들어 아니면 만들어지는 거야. 만들어지는 거지. 칠레에서 만들어졌다. 와인은 만들어졌다. 칠레에서 누군가의 의뢰. 자, 이 만든 사람 지금 분명하지도 않지. 중요해? 그리고 꼭 알아야 돼? 안 알아도 되지. 이런 때는 바이 플러스 목적격. 다시 말해, 바이 플러스 행위자를 생략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맞죠?
수능 때 시제는 선생님이 설명하고 거기에 연장선인데, 자, 보세요. 자, 이건 능동태니까 주어동사 목적어를 분석해야 돼. 자, 안나는 리페어 뭐야? 수리하다, 고치다 이런 뜻이야. 컴퓨터를 고쳤다. 그러면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안나에 대해서 고쳐졌다 이렇게 돼야 돼. 컴퓨터는 그다음 비동사 결정하려고 보니까 시제가 과거지, 과거. 그다음에 3인칭 단수니까 이즈가 아니고 뭐야? 워즈. 그다음에 리페어도 규칙잖아요. 리페어드 이렇게 되는 거야. 리페어드. 그다음에 바이 안나. 케이크 보니 케이크? 드라마. 안 보는구나. 거기서 유나가 안 나오나 보나? 그다음 미래 시제는 잘 봐. 적당 사운드 잡히지 않게 해라. 자, 이거 미래 시제 미리 나왔는데 보세요. 능동태라고 해볼게. 능동태 다음에 조동사 나오고 그다음에 동사 목적어 이렇게 나올 경우 수동태를 만드는 건 되게 쉬워져. 자, 얘가 주어가 되지? 그다음에 조동사가 그대로 내려와. 그다음에 동사 내려오면 be 플러스 pp 해야 되지. 그런데 조동사가 없다면 우리가 능동태의 시제하고 수동태의 주어 이거를 살펴서 am, are, is, was, were를 결정해야 되지. 그런데 조동사가 있으면 그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무조건 비동사는 뭐가 되기 때문에 be가 되기 때문에 고정된 형태. 그다음에 얘가 pp가 되고 얘는 by 플러스 목적격. 얘를 봐봐. 테드는 조동사 다음에 할 것이다. 그 프로젝트를. 그 프로젝트는 테드에 의해서 해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죠. 더 뉴 프로젝트 주어 나왔네. 자, 조동사 나오면 땡큐 하다고 했지? 왜? 비동사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그냥 비 써주고 두의 과거 분사야. 던을 써주면 돼. Do, did, done이야. 다음에 by Ted 해주면 되겠지. 그 다음에 이제 진행 시제. 이게 조금 짜증나. 조금 짜증나. 쓸게 있는데. 자, 진행형은 be 플러스 ing죠. 그 다음에 수동태는 플러스 PP지. 이게 합쳐지면 진행 수동태가 되는 거야. 진행 수동태는 B. 자, B하고 ING가 합쳐지면 B이 되는 거야. B. B. 그리고 PP가 되는 거야. 오케이? 써보세요. 먼저. 어떤 때 써먹냐? 능동태가 진행형일 때 써먹는 거야. 그래서 be 플러스 ing에서 지금 진행형이죠, 진행형. 이런 때는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아, be being pp를 써줘야지, be being pp를 써줘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당연히 비동사는 여러분 아까하고 똑같이 두 가지를 고려해서 am, are, is, was, were로 결정이 돼요.
그다음에 특히 과거 분사형은 규칙일 때는 이렇게 붙이면 되고 불규칙일 때는 외워서 써야 되는 거야. 우리 아빠는 저녁을 요리하고 있다. 요리하고 있는 중이다. 그러면 저녁이 아빠에 의해서 요리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dinner 나오죠? 자, 시제가 지금 현재이고 주어가 3인칭 단수니까 is. 그래서 being은 고정된 형태. 그다음에 cook은 규칙형이야. cooked. 아빠 그냥 내려오면 안 되고 발 붙여서 이랬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기본형, 이게 기본적인 형태고 미래 시제 나올 때는 미래 시제 나올 때는 아, 땡겨 봤다 이렇게 생각하지. 왜? 기동사 고민할 필요 있어 없어? 없지? 이만 써주면 되죠. 자, 진행 시제일 때는 진행 시제일 때는 뭘 떠올려야 돼? 비빔 PP, 비빔 PP. 오케이? 이걸 떠올려 주셔야 돼. 체크업 풀어봅시다. 일단 주어를 보고서 여러분이 능수동인가를 살펴봐야 돼. 방하고 지금 청소하다의 관계인데 방은 지가 손이 달려서 청소해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청소되어져? 되어지는 거지? 능동이야, 수동이야? 수동이고 지금 다행히 이제 바이가 나왔어. 바이 플러스 행위자가 나왔지? 그리고 여러분 에브리데이래. 에브리데이. 매일. 시제일 때 여러분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거는 현재 시제를 써줘요. 그러니까 3이 단수고 현재니까 is. 그 다음에 클린 그가 돼야 돼. 규칙 변화야. 자, 1982년에 자, 미술관에 입장해서 지가 손이 달려서 만들어지는 거지. 수동이지. 그다음에 1982년이니까 과거지. was built가 돼야 돼. 그래서 built. 빌트야. 불규칙잖아요, 이건. 자, 깨진 창문하고 고치다의 관계인데 깨진 창문 지가 손이 닿아서 막 고쳐? 고쳐지는 거지. 그러니까 그리고 내일이라고 하니까 시제가 미래지. will 나오고 그다음에 비동사는 그냥 비고 과거분사는 fixed. will be fixed. 이렇게 돼요. 알았죠? 문제 풀어봅시다.